안녕하십니까. 독설 뉴스 설채현입니다. 네, 아직 첫 번째 영상 반응도 보지 않고 없어질 수도 있었던 독설 뉴스 또 한 번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뉴스.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아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땡땡에 대한 뉴스를 한 번 더 하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홍콩에서 코땡땡 양성이 떴던 그 반려견이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홍콩에서 반려견이 양성이 나왔다라고 볼 때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이 아이의 나이였어요. 네, 1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기사를 읽다 보면 잘 보이는 게 처음에 양성이 떴다가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 동안 다시 음성, 검사 결과에서 반복적인 음성이 나와서 이제 괜찮아 하고 집으로 보내진 이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땡땡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노환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 병원에서 17살 아이들 호텔도 받지 않습니다. 호텔도 받지 않아요. 왜냐면 뭐야? 또 강아지 양성 떴어? 어디서요? 4살 3번째. 4살. 어디서? 네? 홍콩. 홍콩? 아니야, 걔네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게 뭐야 갑자기 또.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네. 한 마리가 더 나왔다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뭐 세퍼트 양성 판정 받았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우선은 아까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그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고 집에 가고 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네, 노환과 스트레스로 무지개 다리 건넜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호자는 부검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약간 미스터리에 쌓이게 되는 건데 수의사들, 병원에서 호텔 하시는 선생님들 17살짜리 호텔 안 받아요. 보호자와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서 갑자기 떠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호텔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주 동안 격리 당해가지고 증상도 없었다는데 2주 동안 격리 당해가지고 계속 피 뽑고 보호자도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분명히 이 정도 성격이면 밥도 잘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이 아이는 절대로 코땡땡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봤는데 4살짜리 셰퍼트에서 또 양성이 나왔다. 네, 다시 도돌이표입니다. 이 양성이 진짜 양성인지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되고요.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 바로 밑에다가 영상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홍콩에서 하고 있는 이 검사 말고 피를 뽑아서 항체까지 확인을 해봐야지만 강아지한테 진짜 감염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전에 사스 때에도 사스가 홍콩에서만 고양이 8마리 그리고 강아지 1마리에서 양성이 떴어요. 근데 이 동물들이 사람한테 옮긴다라는 이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과학자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죠. 이것도 뭔가 좀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거짓 뉴스인 거죠? 이 뉴스는? 거짓인지 아닌지? 거짓은 아닌데요. 이게 뉴스가 거짓은 아닌데 거짓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줘야지만 오해를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뉴스처럼 코땡땡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로 네, 이건 잘못된 기사예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약한 양성. 약한 양성이라는 건 살기 힘든 환경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비집고 잠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여기 진짜 구리다. 여기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양성이라는 건 복제를 많이 못하고 있고 그걸 몸에서 막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약한 양성이면 전염률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홍콩 사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슬프기도 하면서 웃겼는데, 유럽에서는 이동금지, 사람의 이동금지 걸린 국가들에서 예외 조항 중에 반려견 산책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반려견 산책은 꼭 해야 되는 것, 사람은 못 나가도 반려견은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이 사람들이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동금지가 걸리니까, 그런데 반려견 산책은 예외 조항으로 다니니까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인형을 가지고 반려견 산책하는 척 하다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SNS상에서 강아지 빌려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밖에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강아지 빌려주면 2만 원을 주겠다, 나 얘네랑 산책하면서 바깥바람이라도 쐬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반려견 산책을 예외조항으로 뒀더니 어떤 사람이 새끼 돼지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금지, 이런 단서까지 뒀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야 하고 강아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독설뉴스 설채연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반려견과 우리 보호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도 없어. 맞아, 일어나서 정리.